반갑습니다. 점점TV입니다. 오늘은 디월트에서 야심차게 출시를 한 파워스택 배터리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말 그대로 배터리입니다. 이제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뭐 전동공구를 관심을 있어 한다?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. 많은 유튜버 분들도 리뷰를 해주신 게 이 배터리 제품이잖아요.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, 배터리를 바꿔 끼웠더니 힘이 세지네. 직접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공감 가는 단어더라고요. 힘이 세진다.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할 때 힘이 세진다는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와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힘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. 기존 배터리의 아쉬운 점이기도 했고 우리가 배터리를 완전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한 가지의 이유이기도 했죠. 이 파워스택 배터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짚고 넘어가게 되면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적층형 파우치 배터리 셀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벼운 배터리를 구현한 제품이라고 해요. 50% 더 많은 전력을 제공을 하고 부하 상태에서도 전압을 더 높게 유지를 하면서 전류를 꾸준히 전달할 수 있는 게 파워스택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. 수많은 영상을 찾아봐도 잠깐 사용을 했을 때 제품 와 파워 좋아졌네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워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첫 번째, 최대 50% 더 많은 전력을. 두 번째, 부하 상태에서도 더 높은 전력을 유지하고. 세 번째, 전력을 꾸준히 전달할 수 있다.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실험, 50% 더 높은 전력을 제공한다. 사실 이 50% 더 높은 전력이라는 거는 실험을 본사에서도 실험을 했을 때 요렇게 됐어, 이 부분이야, 요렇게 정해진 게 50% 높은 전력일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이런 홍보 문구와는 다르게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뭐 제품을 따져봤을 때, 기존 타사 대비 뭐가 높아요 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실제로 써보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많습니다. 근데 얘는 배터리만 바꿨는데 출력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. 그 부분은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. 이 두 배터리가 뭐냐? 실험을 끝낸 뒤 완전 방전시킨 배터리거든요. 하지만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출력을 올릴 수 있는 요만큼의 배터리를 남겨놓기 때문에 돌아가게만 만들어놨다. 기본적으로 5A 배터리. 소리에 집중하세요. 지금 방전이 되니까 방금 때랭 하다가도 웅 하고 말잖아요. 파워스택 배터리. 완전 방전시킨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자체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출력에서의 차이점은 그라인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우리 충전 그라인더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있는 이껏 누르면 다들 세울 수 있죠. 맥시멈 출력 이상으로 내가 누르게 되면 제품을 세울 수 있는 게 충전 그라인더인데 기본 첫 번째 컵부터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두 번째 충전 그라인더 실험에서는 와 이게 아예 다르더라고요. 돌아가는 것 자체가. 이렇게만 끝냈으면 별 의미가 없는 실험이 됐을 수도 있겠죠. 두 번째,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도 더 높은 전압을 유지, 꾸준한 전력을 줄 수 있다. 이 부분은 러닝타임 실험해보면 되는 거죠. 근데 그 러닝타임도 내가 누르면서 작업을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그 두 가지의 실험으로 그라인더 작업과 샌딩 작업 두 가지로 실험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, 그라인더 작업. 저는 이 부분이 좀 살짝 놀랐던 게 저는 배터리가 더 높은 전압을 쏟아 붓잖아요. 저는 그래서
배터리 소비량이 사실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가 더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라인더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같은 컷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. 전압을 높게 유지를 하면서 고출력을 내고 있는데 배터리, 동일한 암페어의 배터리인데 더 오래... 어우야... 그라인더 실험도 비슷한 능력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, 출력값이 안 떨어져요. 자, 무슨 말이냐. 그라인더 작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배터리를 바꿔버립니다. 왜냐하면 힘이 떨어진 게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. 100의 힘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면 195, 90, 80, 70, 60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자르려고 하면 서버립니다. 근데 작동을 하면 돌아가요. 근데 파워스택 배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사실 더 자르네 싶었거든요. 근데 서버리더라고요. 그 말은 뭐다? 출력값을 높게 유지를 시켜준다.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닌, 물론 하얀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정말 완만하게 하얀 곡선을 그려요. 배터리가 더 남아있겠구나 싶었는데 배터리가 서버립니다. 정말 빨대 꽂고 빨아들이듯이 배터리를 전부 다 빨아쓰는 그런 느낌이랄까? 사실 이 영상을 수락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써봤을 때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수락을 하게 됐었는데,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판단은 보시는 분들에게 맡기면서, 요즘 파워스택 배터리 금액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. 이 파워스택 배터리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 부분 비싼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전동공구의 성능이 조금 모자라다고 느낄 때 새로운 전동공구를 구매를 하죠. 조금 더 높은 출력,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. 근데 우리가 일일이 제품군들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. 뭐 해머드릴, 임팩트드라이버, 원형도, 직소, 로타리, 플런지소 등등등. 근데 파워스택 배터리는 적어도 두 개 정도만 번갈아서 활용을 하게 되면 모든 전동공구를 새롭게 바꾼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느낌이 아니에요. 출력이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 바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더 높은 전력을 제공한다. 두 번째, 부하가 걸려도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다. 세 번째, 전류를 꾸준히 전달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까지도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. 네 번째, 전동공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효과를 낼 수 있다. 다섯 번째, 배터리만 바꿔도 내가 가진 모든 디월트 공구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.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.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첫 번째, 기존 5A 배터리보다 금액이 조금 나간다. 두 번째, 배터리 크기가 조금 크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5A 배터리는 못 쓸 것 같아요.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저도 이 파워스택 배터리 한번 맛을 본 이 파워스택 배터리를 계속 쓰고 싶은데, 장시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? 오늘은 디월트에서 야심차게 새롭게 출시한 파워스택 배터리를 리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소개를 해드린 파워스택 배터리 한 개를 나노비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써보세요. 우와, 이게 뭐야?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.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전동공구 바꾼 효과가 나요. 어떻게 이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? 저는 신기할 따름이라니까요.